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삼촌이 그때 헝그리 뮤지션, 그러니까 서민 패키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 아이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88 건반에 대해서 내가 리뷰를 한번 해볼게. 일단 얇아서 예뻐. 일단 나는 이상하게 얇은 게 예쁘더라. 그리고 뭐 심지어는 가벼워. 88 건반 치고 얘는 시중에 아마 거의 30만 원대로 책정이 돼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냐? 그 마스터 건반인데 너희들이 이제, 아니 근데 88 이게 30만 원짜리면 세미 웨이티드인데 그러면 터치가 안 좋지 않나요? 아니면 뭐 연습은 꼭 해머 액션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니 그러면 비싼 거 써야지. 근데 가난한데 88 건반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나는 세미 웨이티드를 추천해. 그리고 손가락은 너희들이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희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는 장점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게 올라오는 해머 액션이 아니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거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16비트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연습이 돼 있다면 잘 찍을 수 있어. 뭐 브라스나 드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해머 액션은 왜냐면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다음에 브라스로 그다음에 뭐 우리가 나중에 브라스 같은 거나 올겐 슬라이딩 같은 거 찍을 때 문제가 뭐냐면 슬라이딩 할 때 손 다 까져요. 근데 얘는 가벼워. 오! 실제로,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나는 쫄깃한, 실제로 우리가 뭐 DX7 아니면 뭐 SOY99 이런 애들로 우리가 치잖아? 그 건반을, EP를. 우! 이럴 때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리고 하몬드 올겐도 이런 세미 웨이티드 건반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원하면 마음에 들어. 이거 나는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저는 발라드를 좋아해서 어떤 감성적인 거, 그럼 작게 치면 되잖아. 돼. 그래서 나한테 이거 칠 때 전혀 전혀 터치에 지장을 주지 않아. 오히려 요걸로 손가락을 막 이렇게 치면 손가락 날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전혀 그냥 손가락을 만들어. 그 다음에 요 컨트롤은 여기서 다 조절이 돼.
그래서 이거를 velocity curve라고 하는데 내가 세게 칠지 살살 쳐도 어느 정도 될지 몇 단계로 아마 우리가 매뉴얼 보면 나와 있을 거야. 그다음에 요 가격대 리본 컨트롤을 비롯한 뭐 모든 게다 있으니까 이런 거 나중에 키맵을 하면 지금은 이게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DAW 가서 키맵을 하면 이걸 트랜스포트 바로 쓸수 있고 뭐 여기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할수 있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장점이 너무 많은 악기니까 요거 너희들이 잘 사용하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잘쓸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이건 또 뭐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잘 연습을 해봐.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거 단점이라고 할수 있나? 문제는 이렇게 트랜스포즈 할때 그게 있더라고. 뭐냐면, 트랜스포즈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되면 얘네가 안 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마이너스 원, 플러스 원, 뭐 이렇게 뜨면 좋겠는데, 이게 음은 바뀌어. 근데 문제가 안 뜨더라고. 이게 뭐냐, 숫자로 여기 액정에. 근데 이거 아마 뜨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게 초기화라서 안뜰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알아서 내가 하는 거고. 그러면, 됐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근데 트랜스포즈가, 이게 왜 같이, 키가 얘네가 다르지? 이거는 내가 설정을 좀 해봐야겠어. 아무튼 그거는 뭐 알아서 내가 할 거고, 내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요 키보드, 요 마스터 건반. 소리 없다, 얘들아. 이거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요 마스터 건반을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을 하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안녕! Okay. 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오디오 카드 내가 이 커즈와일 오디오 카드야. Unite 2라는 건데 일단 외관은 다이렉트 박스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처럼 생겼어. 되게 예뻐. 근데 여기가 검은색인데 이 플라스틱이 양쪽에 있는데 요거를 좀 컬러풀하게 뭐 노란색이나 빨강색이나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세련됐을 것 같은데 뭐 블랙도 뭐 괜찮아. 근데 그냥 내 생각이야. 여기가 색깔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Unite 2라는 오디오 카드인데 얘가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면은 일단은 내가 로직으로 대충 뭐를 찍어야겠지? 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참어. 다 공부가 되고 다 좋은 거야. 그래서 가격대가 아마 이게 15만 원대에 팔고 있는데 아마 패키지로 가면은 훨씬 더싼 가격에 살수 있을 거야. 아마 요 건반이랑 요 오디오 카드랑 조금 이따가 보여줄 헤드폰들.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괜찮어. 이게 사실 이 요즘에는 나는 다 요만한 오디오 카드를 쓰거든. 오디오 카드를 비싼 거안 쓰고 큰거안 쓰고 뭐 요건 NI 거 컴플리트 예전에 했던 거 요만한 것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컴팩트하고 편안해. 그래서 뭐 요런 좋아. 지금 헤드폰은 일단 헤드폰 쟤네들 세 개를 리뷰하기 전에 KRK 거를 쓰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온 소리 뭐 괜찮아. 이 오디오 카드 전혀 레이턴시나 뭐 없고 아니면 US 뭐 드라이버 같은 거깔 필요도 없이 그냥 USB로 꽂으면은 이에 그래서 이제 여기 프레퍼런스 로직에 프레퍼런스 가서 오디오를 해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유나이트 2 이렇게 오디오 카드가 있지. 그래서 설치 방법은 너무 쉽고 그냥 꽂아서 곧바로 우리가 쓰면 돼. 그리고 뭐 당연히 콘덴서 마이크 하는 거 있고 투인 투아웃이야. 그래서 심플해. 이거는 뭐 우리가 가격대 성능비 내가 사실은 커즈와일에서 이 건반을 만드는 회사에서 오디오 카드나 헤드폰이 갑자기 막 툭툭 나오는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뭐 우리가 작업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나중에 돈 벌어서 비싼 거 사면 되고 그 전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여행 갔을 때나 어디나 가서도 쓸수 있는 괜찮은 귀여운 오디오 그러니까 심플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냥 기본적인 오디오 카드 같아. 그래서 이거 스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면, 그래서, 사운드 뮤직인이지. 아, 나 자꾸 뮤직 사운드인, 사운드 뮤직인. 너무 헷갈려. 사운드 뮤직인. fuck. 그거네. 여기 있다. 사운드 뮤직인. 이렇게 하면은, 치면은 띡. 자, 그러면 여기서, 오디오 카드를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인페라고 하지, 요즘에 들어. 그래서 커즈월 섹션으로 가면 15만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런 스펙이 너희들도 한번 찾아봐봐. 그래서 뭐, 24비트 오디오, 그렇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장점 같아. 그래서,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나름대로 비싸 보이네.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그 다음에 마이크 프리앰프 두 개. 이렇게, 예지, 예. 요 구멍들. 돼지코 구멍.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Low latency driver 제공.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요즘에. 그래서, 요런 사이즈는 딱 이만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USB 버스 파워. 그래서 따로 전원은 당연히 필요 없고. 요즘에 딱 맞춰질 기본적인 오디오 카드 같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편해. 지금 오디오 카드 연결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치는 건데 전혀 문제가. 그래서 작업을 한번 대충 뭐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뭐 찍어보자.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뭐 치고 싶어. 그러면은 잠깐만 좀 일로 가자. 템포를 80돼 있구나. 그래서 한번 그냥 대충 곧바로 내가 작업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비트가 지금 만들어졌어. 그리고 또 여기다가 베이스를 뭐 뭘로 할까? 아, 요걸로 가자. 요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뭐 되게 단순한 기능에 충실한 그런 그냥 건반 같은 아 뭐냐 오디오 카드 레이턴시 전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뭐 전혀 문제 없는 기분 좋은 그냥 느낌이야 나는 지금 그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로 넘어가 보자. 헤드폰 섹션으로 넘어가 보자. 아니 이게 헤드폰이 세개 나왔어. 이게 커즈와일에서 만드는 헤드폰이 이렇게 세 개야. 그래서 이게 지금 헤드폰에 우리가 그걸 보면 스펙이라고 해야 되니? 그래서 요런 거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헤드폰이 좋은지 나쁜지는 음악을 들어봐야겠지?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자. 유튜브를 들어가서
좋은 음악. 내가 요즘에 사실은 꽂힌 음악이 있어.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조용필 아저씨의 걷고 싶다. 걷고 싶다. 요거야. 이거 좋더라고 노래가. 아주 그래서 한번 이걸 우리가 들어보는데 다 들으면 또 저작권 날리실 테니까 유튜브가 여기서 2분 39초부터 우리가 그럼 헤드폰을 일단 내가 헤드폰 하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얘들아.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품 사양,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이지 스펙. 그래서 보면은 트랜스듀서 프린시플 이거는 뭐 방식이야 방식. 무슨 방식이냐면 어떤 건지. 그래서 클로즈 크래비티, 캐비티 이게 뭐냐면 밀폐형, 밀폐형이고 다이나믹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어 커플링은 이게 뭐 여기 패드 가죽 같은 거. 그다음에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에서 뭐냐 몇 헤르츠 2만 헤르츠인가 그래. 근데 그 앞뒤를 해서 조금 더 이런 서브 베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저음이라서 우리가 못 듣지만 그 앰비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또 만들어줘. 그래서 필요해. 그래서 저기 10에서 26,000까지 그리고 뭐 요런 거 가청 주파수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는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 센시비티는 뭐 이런 감도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필요 드라이버 사이즈 이거는 요런 크기 밀폐형 이걸 뭐라 그래? 헤드라고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크기. 그다음에 뭐다뭐 출력 맥스 파워 뭐 요런 거. 근데 다 거기서 거긴데 일단 들어보자. 음악을 들어 나는 내가 한번 들어볼게. 요걸로 요걸 이 일단 KRK 헤드폰이야. 우선은 내가 지금 듣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커즈와이어 헤드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오케이. 요런 소리야. 그래서 이게 헤드폰의 가격대에 따라서 이 패키지가 45만 원부터 시작해. 건반이랑 오디오 카드랑 헤드폰이랑 해서 그래서 아마 45만 원에서 이 헤드폰 가격에 11만 원짜리 헤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17만 원짜리 헤드폰까지 하면 아마 49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갈것 같아. 자, 일단 HDMI 헤드폰, 모니터링 헤드폰이래. HDMI 헤드폰을 내가 이렇게 팩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얘를 열면은 얘는 디지털 피아노 전용 헤드폰이라고 써 있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거 어디다 놔야 돼? 에이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요런 헤드폰이야. 생긴 게좀 투박한데 이런 게또 요즘에 너희들 보이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밀폐형으로 이렇게 패드가 폭신폭신하게 있어. 괜찮은데? 이거 한번 내가 열어보자. 열어서 이게 갑자기 언박싱 영상이 돼버렸네. 그리고 또 있어 이거. 줄이 드럽게 기네 이게. 어휴, 이거 끝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KRK를 뽑고 얘를 내가 한번 꽂아서 똑같은. 근데 얘는 사실은 디지털. 이렇게. 어디가 L이고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 전용이라고. 자, 착용감은 좋아. 일단 이걸로 그러면은 음악을 들어보자. 모니터링 헤드폰이니까. 오늘 같은 밤에 전부
뭐지? 왜? 나 왜 더 좋지? KRK보다? 뭐야, 이거? 모두 내려놓고서 아, 조금 더!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어, 뭐지? 왜 부드럽지? 오! 오? 야, 이거 되게 좋은데? 독창적인 디자인, 독창적, 어, 그냥 디자인 예뻐. 그리고 가벼운 무게와 편안함. 야, 이거 11만원짜리도 충분하네! 오! 오! 11만원이야 이게? 너무 괜찮은데? 어 잠깐만 얘들아 나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은신아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응? 우리 와이프 자 근데 이게 헤드폰이 오 되게 괜찮네 음악 다시 한번 들어보자 KRK랑 비교할 때 좀, 아,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저음이 좀 세, 지금 얘가. 어, 근데 나는 사실 저음이 센 거 좋아하거든? 어, 괜찮네, 이거 헤드폰. 근데 조금 뭉뚝한 거는 있어.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다른 헤드폰을 한번 들어보자.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이게 11만원이라면 나 같으면은 살 것 같아, 요거. 일단 1번 HDM, 요거 끝났어. 아, 근데 이거 좀, 아, 나중에 정리하자, 이거. 아이, 이거, 줄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줄이 길면은 사실 좋지. 1번 헤드폰이 끝났어. 자, 2번 헤드폰. HDP1이야. 이건 프로페셔널 헤드폰이라는데, 뭐, HD1이랑 HDM이랑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똑같고 뭐 밀폐된 캐비티 구조 어 우수한 사운드 휴대가 가능한 접이식 설계 뭐야? HDP1은 누구야? 아 여깄다 오 얘는 얼마짜리냐 HDP1은 13만원짜리야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급 그러니까 초중고 싼 거, 중간 거, 제일 비싼 건데, 얘는 중간 거 13만 원이라고. 얘는 한번 열어볼까? 어,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그래서, 아, 얘는 줄이 따로 이렇게 KRK처럼 따로, 아, 이 쓰레기만 들어가, 쓰레기만. 이거 뭐 비닐, 이거는, 아씨, 벗길 수가 없네. 오! 얘는 더 커. 이게 컵이 이만큼 더, 그러니까, 어, 원은 어떻게 됐냐면, 아이, 다 버려버려, 이거, 씨. 아우. 이렇게. 너무 많이 와도 문제구나, 지금 이게. 지금 쌓였어, 내가 리뷰할게, 얘들아. 자, 어, 얘도 줄이 떨어지나? 원도? HDM은 줄이, 아, 이게 붙어 있어. 케이블이, 이게, 어, 커넥트, 이게 플러그가. 그리고 얘는 옆으로 안 돌아가. 아이고. 그냥 얘는 이렇게, 어, 요렇게 좀 동그랗친 동그란 애는 아니고, 요렇게 돼 있어. 어, 계란빵처럼 생겼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 어, 그래서 휴대 뭐, 어,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호빵처럼 동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우, 묵직해. 어, 어, 얘도, 아니, 착용감들이 다 좋네. 그리고 얘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 이렇게 케이블이 두 개나 들어있는데, 하나 케이블은 이렇게 그냥 선이고, 또 하나 케이블은 이렇게 전화기 같이 돼 있는 케이블이야. 전화기 케이블 한번 써보자. 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엄청 길어. 어우, 이거, 어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늘어난다. 요거구나. 어, 근데 얘는, 어, 그게 없어.
그 끝에 꼽는 거, 요거를 뽑아서 써야겠다. 뭔가 복잡해, 나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꽂은 다음에 음악을 또 예로 들어볼까? 이렇게 돼서 돌리면 완성되는 거고, L, R, 오케이. 자, 어우. 얘도 한번, 오! 야, 더 좋아, 얘가. 얘는 좀 선명하네. 아까보다 확실히 선명해. 근데 맥스 파워 똑같고 드라이버 사이즈 얘가 더 크고 얘는 32, 40. 아, 임피던스가 적을수록 좋은데 좀더 다이내믹하네. 이것도 또 들어보자. 역시 비싼 게좀 좋은가? 일단 기본은 다 찍네. 부드러워 사운드는. 그리고 요 헤드폰이었지? 괜찮네 이것도. 50mm. 레인지가 넓어 지금 보니까. 힘 있고 저음과 안정적으로 깔끔한 고음을 제공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듣는 소리가 똑같겠지만 나는 달라. 헤드폰으로 듣는 거니까. 오. 프로페셔널 헤드폰. 좋네. 확실히 아까 HDMI이냐, 이게 HDMI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해상도가 있긴 있어. 저음이 부드러운데 해상도가 있는 이런 헤드폰이야. 얘도 괜찮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헤드폰. 그 다음에 이 줄이, 어우. 이거 다. 우선 나 헤드폰 보자. 헤드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비싼 놈이야, 이놈이. 스튜디오에서 쓰는 헤드폰인데, 아까 17만원짜리였어? 얼마였어? 17만원짜리 스튜디오 헤드폰. 어우, 얘는 좀 깍부터 다르네. 그래서 독특한 프로페셔널 디자인, 가볍고 튼튼한 외관, 50mm 드라이버,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얘는? 아, 됐다. 오! 오! 얘는 얘들아, 깍부터 다르다, 깍! 이 케이스. 아이고. 와, 이거. 죽이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있어. 캐주얼이 노력하는구나. 와우! 그래서 열면은, 자크로 열면 이렇게 돼 있고, 이 헤드폰은, 오! 되게 가볍네? 그리고 부드러워. 이거 LR이, 아, 여기 있다. 이거는 겨울에 귀마개로, 와! 되게 부드러워. 그 다음에 패드들이 이렇게 쓸수 있게 또 스페어로 들어있고, 이거는 상당히, 괜찮다. 잠깐만. 그러면 요번에는, 얘는 다른 애 달러. 역시, 비싼 애들은 달러. 얘는, 이거, 이거 치우고, 점점 쌓여가. 자, 보자. 케이블 타입까지. 이거 무슨, 럭셔리. 일단, 근데 너는 필요가 없으니, 중요한 거는 나는 들어봐야 되니까. 여기 꼽는 것도, 이거, 씨, 어떻게 꼽는 거야? 이게 그게 있는데. 여기 있다. 됐어. 일단 비싸. 다 그냥 이게 L. 그래서 야, 이거 스튜디오에서 쓰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게 보통 요 정도 스펙이면은 스튜디오급이면은 한 4, 50만 원 줘야 되는데 좋다. 자, 음악을 또 들어볼까? 이거는 얘들아 음악 감상용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선명하니까 지금 깍 끼게 들리네. 근데 베이스가 확실히 KRK보다는 모두 얘네 새 제품들이 한 회사여서 그런지 베이스는 많어. 근데 나는 좋아 이거. 어허, 그렇다면은 이걸로 음악 감상을 하기에는 별로야. 왜냐면 되게 냉정한 소리거든. 그러니까 냉정한 소리라 하면 뭐 과함이 없어. 무슨 뭐 되게 다 똑같은 주파수별로 소리가 되게 뭐라 그러냐 똑같이 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소니 MDR 뭐7506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선명하게 모든 주파수 대역의 악기를 다 들려주기 때문에 모니터링용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감상용이랑 모니터링이랑 스피커랑 헤드폰이랑 다 다르다 얘들아.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냉정해. 뭐 어떤 저런 소니나 제나이서나 이런 애들을 들어보면 베이스가 부스트 돼가지고 좀 과한데, 근데 음악 감상할 땐 좋아. 나는 그런 거 신나고 되게 안정적으로 밑에서 받쳐주는 건 좋은데, 이런 다이렉트 사운드나 이런 KRK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헤드폰이야. 얘네들은 딱 들었을 때 얘도 그렇고 지금 커주얼 얘도 그렇고 정확하게 음악이 뭐 어떤 게 과해지는 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할 때 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헤드폰 세 개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요게 제일 내가 볼 때는 작업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디지털 피아노나 아니면은 신디사이저로 뭐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 11만 원짜리도 충분히 훨씬 좋아. 충분히 좋아.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퀄리티가 KRK 안 뒤지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얘만 들으면 모르는데 다른 거랑 비교해서 들으면 살짝 뭉툭해지는 좀 뭉개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얘만 들으면 아마 모를 거야. 얘보다 비싼 애들을 들어보니까 얘 뭉개짐이 들리는데 얘만 들으면 그렇게 뭉개지는 거 모르겠고 그냥 얘도 얘와 중간이 얘인데 얘가 나는 좀 그냥 내 개인적인 입장인지 HDP 이거는 음악 들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신디사이저로 연습할 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나 진짜 가난한데 그래도 좀 퀄리티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예지 HDS1 요런 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오래 찍었네. 그래서 헤드폰을 세 개를 모니터링을 내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괜찮네. 이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아. 얘네들이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요 패키지 세 개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거야. 태경이 삼촌방 링크 들어오면 제일 싸게 너희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난한 지금 뮤지션들 있지. 니네들은 요거를 한번 듣고 보고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사고 만약에 나는 근데 비싼 거 사고 싶다. 그럼 비싼 거 사.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데 장비 때문에 음악을 못 한다. 일단 개소리는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이렇게 싸구려 건반, 싸구려 오디오 카드, 싸구려 헤드폰으로도 우리는 최고 비싼 음악을 만들 수 있거든. 나는 당연하다고 봐. 그래서 요걸로 장비를 탓하지 말고 너희들의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애들은 음악하는데 내가 큰 돈을
50만 원 안에서 모든 걸다 끝내고 싶다. 이런 애들은 이거 사도 나는 충분히 10년 이상은 쓸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판단은 결국이 너희들이 하니 알아서 해. 안녕. 태경이.